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분 묵상. 오늘 느헤미야 8장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끝낸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각성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이 역시 행정가로서의 느헤미야의 면모를 보여주는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든 회중은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낭독합니다. 율법이 낭독되는 동안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회중 사이에서 그 말씀을 알아듣도록 해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크게 감동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첫날 집회를 마치면서 느헤미야가 광고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준비하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라고 했습니다. 이튿날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알고자 하여 에스라를 찾아와 묻습니다. 말씀을 나눈 중에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대하고 즉시 초막절을 시행합니다. 이 초막절 행사는 여호수아 시절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초막절 행사였습니다. 초막절 행사 첫날부터 끝날까지 에스라는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실로 오랜만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부흥입니다. 동시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으키신 역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결심하고 모국 땅을 밟은 말씀의 사람 에스라와 뛰어난 현실 감각과 탁월한 행정 능력을 갖춘 경건한 신앙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신 부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한 일꾼의 헌신이 만날 때 참된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